하루 만에 반납, 고성이 오간 운영위. 현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문 전 대통령 측과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윤 정부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 어제 운영위 국감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 사료값인지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뭐 말씀 드릴 성격도 아니고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통상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제가 뭘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응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얼굴이 말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다시 방한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입니까? 사유값이 모자라서 파양하겠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파양의 뜻은 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전해온 것입니다. 제가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을 읽어보니 파양이란 단어는 분명히 의원님 말씀처럼 없었습니다. 제가 좀 부주의하게 신문 기사를 좀 혼용해서 써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구 권력 간의 감정 싸움이 이 국감장에서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풍산계 논란이 사료값 때문이라고 비화가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논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현직 대통령들끼리 측끼리 싸우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좋지 않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 기록관에 둬야 되는데 동식물일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누군가 위탁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위탁 과정에서 아마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사이에 그러면 내가 키우겠다. 그러려면 거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네. 시행령을 좀 고쳐야 돼요. 시행령. 괜히 위탁 기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 대한 수정이 시행령 관할인 부분인데 그 시행령 고쳐서 말하자면 들어가는 애 저기가 한 7마리 또 새끼를 낳았고 한 달에 2,300만 원 드는 사료값이 있으니까 빨리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차질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 늘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제로 이 비용을 내가 또 안아야 되느냐는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논란 또 저렇게 큰 소리 쳐가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정무수석 불러다가 빨리 시행령 고쳐서 해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운영의 묘가 부족하고 또 운영위원회라는 게 국가 전체의 큰 대사를 다루는데 저게 뭡니까? 사실은 낯뜨거운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전현직 이 대통령 측이 뭔가 대화 소통 채널이 좀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 아니 벌어져서 뭐 정무수석이 있고 뭐 비서실장 다 대화 소통 채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여당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뭐 양산도 내려가고 대통령 아니 뭐 야당도 와가면서 이런 부분이 좀 뭐 불만이 있으시면 빨리 고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네. 문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풍산계를 돌려보낸다고 발표로 한 그 바로 다음 날 이 송강이와 고미를 다른 곳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연락을 해서 즉각 인수인계를 진행했다.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뭐 지역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어떤 동물병원에서 몸에 문제가 없는지 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지요? 네, 키웁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생명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법적으로는 뭐 이게 물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법규정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 대통령은 고미하고 그 송강이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도 개를 키우지만은 애정이 없는데 강아지 똥 치우고 밥 주고 그거 귀찮은 거거든요. 고역이에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키워지는 강아지도 애정이 없는 주인한테 키워진다? 그럼 그 강아지도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애정이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돌려보낸 것은 병원 같은 데 보낸 것은 문 대통령한테도 윈윈이고 강아지한테도 윈윈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선물을 받잖아요. 대통령이 선물을 받았어도 그 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그 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송이와 그 송각 그 고미와 송각이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의 6조의 3을 언제 만들었느냐? 5월 3월 29일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행령 쭉 찾아보니까 아 이거는 원래는 이제 국가 소유니까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가서 키울 수 있는 근거 규정을 6조의 3 2항에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가 언제냐 2022년 3월 29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스스로 시행령 대통령령이잖아요. 국회도 아니고 3항 만들어가지고 돈 25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만들면 끝날 거였는데 왜 그때 안 만들고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한테 그 돈 안 주니까 나 걔 못 키우겠다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진짜로 제가 이해 못하는 건요.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뭐 이혼 사건도 여러 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육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양육비를 그 줘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아버지가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살다가 양육비 줘야 될 사람이 양육비 안 주는 경우는 봤어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그 양육비 자기가 못 받았다고 키우던 애를 갖다가 고아원에 보낸 건 내가 살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참 문 대통령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왜냐하면 뭐 연금도 뭐 1,500만 원인지 1,700만 원인지 받으시고 집에 뭐 옷도 많으시고 그런데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있긴 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 뭐 또 자녀 간의 관계로 너무 이렇게 비화시키. 아니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그 아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나는 아빠고 우리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일부 보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내기 전에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산책까지 시키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좀 보낸 듯한 그런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토리도 지금 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일부 뭐 애정이 없어 보였다 이런 것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18년부터 쭉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타고 같이 살았다. 그럼 가족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보낸다라는 것. 지금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애견인으로서 도대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까지 이 풍산개들을 돌려보내야 했는지 의문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고미를 기르는 과정에서 애견인으로서 기른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 기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백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탁해서 이 강아지들을 기르는 뭐 어떤 그 법적인 공백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애견인으로서 이 강아지라는 것을 다룰 때 물건으로서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민법상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되니까 네. 강아지가 뭐 예를 들면 강아지를 때리거나 뭐 강아지를 죽이거나 이러면 손괴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애견인들이 그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물건이야? 얘를 다치게 한 게 어떻게 손괴야? 이런 물음들을 남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이 강아지들이 물건이다라고 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 좀 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곰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들은 그냥 풍산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준 거란 말이죠. 어떤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이데올로기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예산비 예산이라는 것, 예산 지원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루 만에 내치는 것이 글쎄요, 저는 정말로 애견인으로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서재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그 사이에 이제 자리를 해주셨는데 네. 또 뭐 의문인 게 좀 이런 거예요. 돌려보내기로 한 풍산개는 두 마리잖아요. 곰이, 송강이인데
그 중에 한 마리 이제 두 마리가 곰이가 낳은 새끼가 있는데 다운이라고 있어요. 이 다운이는 또 직접 자비로 키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다운이도 속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법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다운이란 상태를 모르니까 혹시 너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 MB 시즌 2 같다.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시면서 이지원 복사 자료를 좀 개인적인 연구에서 쓰는 것을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유령 업체 동원해서 이걸 불법적으로 반출했다라고 해서 이걸 정치적 망신주기라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전에 이것은 개가 개인의 사유가 아니고 국가다. 그리고 국가 기록물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자 지정이라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할 동안만 이렇게 서로 구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3개월, 6개월 지나서 한 번은 아니겠죠. 여러 번 여쭤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피차 미뤘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불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더 강제적으로 법을 마련할 수 없으면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애견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물, 그 저 개의 입장에서는 저건 개인의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운이 역시 마찬가지고 이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또 국민들이 이 비탄한 상황, 현재 이 할로윈 이 참사 때문에 굉장히 비탄한 상황인데 이런 논란을 굳이 만들어야겠냐며 이 250만 원이라는 관리비 액수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온 국민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제기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심란하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 기사 보면서 코로나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자파구리 먹으면서 반대소하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 저도 반려동물 키우지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는 건 모르겠는데 250만 원도 뭡니까? 거기다 또 사육 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든다고 하니까 직접 안 키운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자, 250만 원이라는 관리비 액수에 대해서 이 관리인이 따로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말하자면 그 개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많은 돈을 주고 있다. 국가 돈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네. 본인이 키우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돈이 왜 필요하냐. 음흠. 이제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저 논의까지 간다는 것이 사실 애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판은 그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봐서 어쨌든 이제 손을 떠난 거니까. 그리고 과거의 관례로 보더라도 서울랜드라든지 에브랜드라든지 이런 쪽에 서울대공원이라든지 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받은 동물에 대해서 팬더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예. 푸틴 대통령 총리 시절에 준 것도 있거든요. 다 그것이 다 위탁 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례에 따라서 차분하게 서로 간의 어떤 뭐 입장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봉합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사안이 지금 국제적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BB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South Korea's 문재인 to give up dogs gifted by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받은 이 선물을 문재인이 남한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